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우리 주님 명령대로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럼 룻기하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죠. 이 절기는 모에드다. 그래서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에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는데 이 성회란 말은 미크라. 미크라는 리허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월절 세대를 할 때 보니까 와, 이 유월절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유월절 순서에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식탁을 대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리허설이죠. 또 우리 주님이 일곱 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이제 이게 좀 생소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걸 잘 안 다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외우기가 쉽다 그랬죠.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외우면 일곱 절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유무초 오나 속초. 자, 이 일곱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그 누구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 전체 구원 역사의 디자인을 그 절기에다가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니산월 10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원래 이날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죠. 그날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이 되면요.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해요. 그거를 유월절 세데르. 세데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서 이런 뜻입니다. 오더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우리식으로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유월절 만찬. 유월절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1월 14일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 만찬을 하시고 그때 성찬식 하셨잖아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유월절 순서 중에 말씀하셨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유월절 세대르 순서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에게는 목요일 저녁, 금요일 날, 낮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하면 같은 날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이틀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이고 유대력으로 하면 같은 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초실절날로부터 해가지고 칠칠절까지, 그 칠칠절은 뭐냐 하면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7주간이에요. 7 곱하기 7. 그 칠칠이 49. 49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때가 칠칠절이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을 제7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8일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도 제8일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죠. 그러지 않는 집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것을 리허설하는 날이죠. 그 유월절 식탁, 유월절 세대르. 우리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유월절 세대를 하면서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려서 이제 그렇게 이 사진을 지금 사용했는데 구운 양고기를 사용하죠. 제일 중요한 게 구운 양고기. 두 번째로 맞자 세 장이 필요하죠. 맞자 바로 이런 빵 세 장. 왜 세 장인지 하는 거는 세대를 하신 분은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맞자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 쓴나물, 쓴나물은 예수님의 순환. 포도주 네 잔이 나오는데요. 이 포도주 네 잔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하루 새 소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고난, 소금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카르파스, 채소가 나오죠. 채소를 먹죠. 파슬리, 우슬초와 비슷하게 생겨서 카르파스, 그리고 메노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 곡식에 처음 낯을 대는 날,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고요. 이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에 우리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부터 일곱 주간을 세는 거예요. 일곱 안식일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메르 카운트. 하나님의 오심, 강림하심.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오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칠칠절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완전히 일곱 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게 바로 50일이죠. 50일을 세워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빵을 큰 빵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뭐 죄를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오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서 흔들어라. 빵 두 개를 가져와 흔드는 거예요. 그 빵은 고운 밀가루에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다. 자, 미래 첫 열매 절기죠. 누룩을 넣습니다. 그런데 또 빵을 하나가 아니고 또
또 열두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들고 와요.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뜻일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는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근데 왜 누룩을 넣죠? 성령의 폭발적인 확산, 선교의 확산,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 하면 이 오순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토라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지 한번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자,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럼 이게 뭐죠? 3월 1일이라는 거예요.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지금 며칠이 걸렸죠? 1월 15일 출발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날을 넣으면 16일이 되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그냥 15일 합시다. 편의상 15일. 2월 30일 해서 45일. 우리 태양력 뭐 2월이 28일 있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1월 달에 15일, 2월 달에 30일, 그럼 45일이죠. 46일째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셋째 날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셋째 날을 또 거기 더하니까 49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셋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날이고요. 오순절은. 또 이것을 나중에 결혼식한 날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날이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날에 임하셨어요. 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도 오순절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시내산 위에 임하셨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 7대 절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자, 1월 14일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15일 무교절. 무교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1월 16일.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77이 49, 49일을 손꼽아 세는 거예요. 오메르 카운트. 그래서 이날이 77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77절 안식일 다음 날, 제8일에 오순절을 지키죠. 이게 이제 봄절기, 여름절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7월에. 유대인 절기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9월이나 10월, 9월이 됐다가 어떤 때는 10월이 됐다가 그렇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룻기를 딱 펴보면요. 룻기 1장 1절에 배경을 딱 얘기해요.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살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들이 이민을 갑니다. 양식을 쫓아서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모압에 가서 두 며느리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두 아들이 결혼하고 죽은 거예요. 아기는 안 생겼고
결혼하자마자 그냥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가만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이 돌아온 탕자처럼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르바하고 룻까지 데리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이방 여인 두 며느리가 과연 유대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환영해 줄까? 그래서 두 며느리 보고 너희는 이 모압 땅의 고향 땅에 남으라. 친정에 가라. 나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르바는 제 갈 곳으로 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왔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 나섰죠. 그야말로 돌아온 탕자, 구약에 돌아온 탕자예요. 그 사람들이 막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왔다고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예요. 고통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재산이 넉넉했는데 내가 빈손으로. 거기 갈 때는 내 가족이 네 명이 갔는데 올 때는 나 혼자 그리고 이방 며느리 하나 그렇게 둘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돌아온 때 룻기 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까 보리 추수 시작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초실절이에요. 유월절 그래도 됩니다. 초실절하고 유월절하고는 뭐 붙어 있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세상의 향락을 찾아서 탕자가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오미도 그런 사정이에요. 경제적인 풍요를 찾아서 떠났지만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이 떡집 아니에요? 떡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 룻을 통해서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결혼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룻기에 보면 고엘로 나와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고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업무를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속자. 이사야 60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너의 고엘이다, 너를 구속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이 보리벨 때 돌아왔으니까 초실절, 유월절 그 무렵이면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요. 룻기 2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우며. 자, 보리추수 언제요? 초실절. 밀추수 언제예요?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 이 기간이 뭐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신부가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칠칠이 49, 이 49일 동안 신부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주간이에요. 보리 추수할 때 만남을 시작해서 밀추수를 시작할 때 오순절 때까지 이삭을 줍고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 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청혼이에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내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땅, 그 땅을 다시 사주십시오. 다시 우리 재산으로 찾아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이를 기쁘게 수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살몬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라합은 잘 알죠. 여리고성의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마태복음 족보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거든요. 야, 이방 여인으로서, 홀로 된 과부로서 보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왕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왕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돼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이.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메시지.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자, 룻 자체로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이삭이나 죽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아스, 이 유력한 자,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나를 리딤해줬어요. 나를 구속해줬어요. 재산을 다 찾아주고요. 나와 만나서 결혼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우리가 구속자를 만나야 돼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 고해를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고해를 만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해를 만나도록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가지고 고해이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요, 기업 무르는 자, 피해 보복자, 친족, 구속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엘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냐면 친족이래야만 고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누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유력한 자, 여기 이제 보아스가 나중에 유력한 자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이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엘의 자격이 기업을 되살 능력이 있어야죠. 자, 아무리 친척으로 가까운데 이걸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구속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그거 해주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고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신을 벗어가지고 신벗김을 받은 자다. 그런 칭호를 듣게 되죠. 좀 불명예를 갖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 고엘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분이 나와요. 친족. 우리 사람의 친족. 천사는 우리의 친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친족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스스로 인자라고 자꾸 말씀하셔. 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으니.
우리의 친족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되살 능력이 있죠. 얼마든지 능력이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냈어요. 기업을 되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우리 계시록 다음에 살펴볼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엘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고엘이 첫째는 이제 기업을 모르는 자다. 자, 우리 친족 중에 누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켜야 되는 재산을 그 토지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친족 중에 누가 그거를 사줘야 됩니다. 되사줘야 됩니다. 이거를 기업 물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형제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땅도 다 팔아버렸고 자기 몸까지 팔았어. 그래가지고 내 몸이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 가족이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그 친족이요 가족들을 속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8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요 속량해 줘요.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해 줘야 돼요. 뭐 삼촌이든지 삼촌의 아들이든지 친족이란 말이죠. 가족 중에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바로 고엘입니다. 여기 속량이란 말이 갈, 이 동사형을 썼는데 바로 고엘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경찰이 붙잡아와서 뭐 감방에도 놓고 이러지만은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 원수를 누가 갚아줘야 되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 그 가족 중에서 누가 그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면 고엘의 일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 하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엘 하담. 하담은 피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 피를 보복하는 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고 나중에는 하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는 무적에게 넣었다가 또 꺼내서 다시 불못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 피 흘리게 한 그것을 갚아주는 고엘의 역할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고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전의 수납자. 그래서 이 죄값을 대신 받아줘서 그 배상이 완료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누가 받아줄 거예요? 그럼 고엘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손의 계대자, 즉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줬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손자, 기론과 말련의 아들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후손의 계대자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그럼 고엘인데 나오미 가,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련, 기론 그 가계의 고엘인데 그러면 우리의 고엘은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의 고엘이죠? 이방 여인 룻이 유다 자손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가 됐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 이방인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가게에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가 편입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에게 룻이 시집을 가는 과정, 신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나오미가 시킵니다. 룻기 3장 3절에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보아스를 찾아갈 때 먼저 목욕을 하게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누워 자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하라고 나오죠. 라하트, 목욕을 해라. 쑥, 기름을 발라라. 숨, 옷을 입어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라하트는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그리고 신부가 됩니까? 아니죠. 그는 목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다음 뭘 하라고 그래요?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기름 바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죠. 성령.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돼 들어가기 위해서 목욕하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복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를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 그 세마포를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결혼 풍속에 신부가 자기의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마포를 준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언제든지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뛰쳐나가기 위해서 딱 뭐 베고 자기도 하고 입고 자기도 하고 보따리를 딱 싸놓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숨,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까지는 지금 많이 그래도 얘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닫혀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보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바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았는데 세마포 옷을 안 입은 분들이 있어요. 세마포 신부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단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부단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물으면요. 아마 대답하는 분이 드물 거예요. 아, 뭐 열심히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딱딱 하는 게 룻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욕하라, 기름 부음 받으라, 옷을 입어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구원 이후에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이 방언받고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기름부음을 더 충만히 받고 그렇게 되도록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구원의 겉옷을 덧입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서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והוניקה 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
Sim, Lachashalom.